네, 지난달 8천만 원을 넘기도 했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늘 한때 4천만 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3년 전처럼 다시 폭락할 거라는 의견과 이번엔 다르다는 주장이 연일 부딪히는 가운데 실질적 가치가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성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순 8,200만 원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이 새벽 한때 3,9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4천만 원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2월 5일 이후 처음입니다.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거래량이 많은 가상화폐도 함께 급락했습니다. 지난달 일본 법인을 통해 1,100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사들인 넥슨은 최근 500억 원 가까운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넥슨 측은 현금성 자산으로서 장기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인데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팔아치우느냐, 지금이 살 기회냐를 놓고 갑론을박 중입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점점 악화하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의 규제 강화에 더해 국내 규제도 파급력이 작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오는 9월부터 국내에선 실명계좌 발급이 의무 적용되지만 시중은행 상당수가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중소거래소들의 줄폐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가상화폐를 다단계 사기에 비유하거나 실질적 가치가 아닌 군중 심리에 시세가 좌우된다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날선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가치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가상화폐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는 대부분 기대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걸로 보여요. 가치 변동성이 큰걸 수밖에 없다는. 무엇보다 더 이상 유동성 확장이 계속되기 어렵다는 시장 분위기가 커지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위험 요소로 작용할 거란 전망에 별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